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몇 명?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동인 해제. 진짜야, 대박. 불 끄고 안녕하세요. 관심이 없네. 서울아 안녕. 안녕. 앉아. 부산에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존 오피스텔이랑 다른 점이 뭐 특별한 점 있을까요? 방 내부에 유리한 조직하다 코팅이라던가 노염 물림 처음 주문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반려동물과 장이 좀 더 같이 쾌적한 생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피스텔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겠네요. 그쵸. 그래? 알았어. 그만하는 거? 나가서. 손. 이쪽 손. 다 먹었어. 가자, 가자. 구경가 보자, 구경가 사자. 입주민 분들인가? 네, 입주민 분들이요. 아, 그래요? 놀이터에서 편하게 놀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친구. 안녕하세요. 아, 관심 없어? 아, 관심 없지, 오늘 사활이 스친 건데? 원래 이 시간 혹시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아, 혹시 사시는 데 좀 어때요? 사는 거요? 네. 일단, 강아지 키울 때 눈치 안 봐도 돼서. 아, 그렇군요. 산책도 엄청 편한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늦게 산책을 나오면 그냥 여기 사거나 올라가고, 한강도 되게 가까워, 한강에 되게 가까워. 아, 그래요? 네. 한강도 가까워요? 네. 물까지 바로 한강이에요. 아, 추워. 들어갈까요? 가자. 가자. 여기 쪽. 얼른 먼저 살짝 잘 들어가. 오, 엄청 깔끔한데요? 깔끔하다. 보자, 일단 전체적으로 찍어볼까? 네. 인테리어 미리 해둔 거죠? 샘플룸인가요? 그쵸, 여기가 샘플룸이에요. 엄청 예쁘다.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꾸며놓은, 미리 꾸며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아, 여기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볼까? 여기가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은 흑색으로 되어 있는 오염 방지 물빔이거든요. 그러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바닥이나 오염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아, 이거요? 네. 흑색 부분이 다른 오피스텔이랑 좀 다른 거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건지 코팅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 바닥이요? 네. 좀 느낌이 다르네요. 샤워라 어때? 어때? 사이 좋지? 사이 좋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다리? 이 매트리스도 같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기본으로? 네, 오르면 매트리스 들어가. 엄청 좋은데 이것도? 이게 높지도 않아가지고. 그렇죠.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거 다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아, 그리고 또 중문도 이제 방음이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아, 그 소음이 많잖아요, 강아지들. 오늘 사월이도 배달 오고 이럴 때 같이 짖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강아지들 뭐 울음소리나 아니면 소리 지르는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사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녹음실급의 중문을. 그쵸? 하나씩도 볼까? 소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다. 그 캣타워는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아, 샘플. 네, 샘플로 넣어놓은 거. 뭐 캣타워나 뭐 강아지 그런 시설들 이용할 수 있게 파공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캣타워 설치할 수 있게 파공판 이런 거. 아, 그럼 1.5 오름도 한번 네, 1.5 바로 보러 갈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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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탁 트였는데 여기는? 그쵸. 아까는 조금 사월이가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해서 쿠키네 집이 있는데요, 근데? 사월이네 집을 갖고 놨어야 되는데 사월아 센스가 없었다 이거. 쿠키네 집이야. 죽어치임 아니야 이거? 사월아, 네. 여기 넓지? 풀어서 볼까? 가봐. 우와! 어때 사월이? 너무 잘 어울린다 사월이랑. 그쵸. 색감도 사월이, 엄청 잘 어울린다 사월이랑. 사월이 같은 대형견이 있기에도 사이즈도 작지 않아. 자기 벌써 네 자리야? 아 귀여워. 사월아 너 자리 저긴데. 원래 저쪽 자리가 그 반려동물 존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밑에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 아, 여기 아무래도 네. 좀 굴 같은 걸 네네. 좋아하니까 애들이. 반려동물이랑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사월이? 침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사월이만 찍고 싶은데? 우와 사월이 사월이 있으니까 다 예뻐 보여. 리얼 봐도 사월이 짜증나 너무 예뻐. 와 방 진짜 좋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사월이랑 살아도 괜찮겠다. 사실 꼼짝을 안 하는데? 아 확실히 새로 지워서 그런지 확실히 깔끔한데요? 네, 화장실도 호텔식이어가지고 조금 와 부엌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사월아 너 여기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 사월인 여기인데 사월이 자리? 사월아 일로 와야지. 어이구 어이구 여기 사월아 여기 어때? 여기가 반려동물 안식처란 말이야. 사월아 물 먹고 싶나 보네. 사월이 물 줄까? 어 그렇지. 여기 반려동물 줄까? 안식처예요. 갑자기? 여기 잘 넣어줘. 여기가 반려동물 안식처라고 해가지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쵸 다른 오피스텔 저 얘기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그쵸 제가 아, 그 왜 들고 가? 야 뭐 하는 거야? 응? 사월아 아이고 마음에 들었네. 침묻지 마 이제. 야 나 나? 사월이 앉아 앉아 앉아. 안돼 안돼 진짜 진짜 어 그렇게 되네요. 되게 안락한데요. 아, 진짜 찍어주고 싶다. 아, 나. 어, 근데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투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반려동물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강아지들도 구인을 많이 찾잖아요.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오, 그러네요. 요리할 때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아이가가고 이제 또 어디 볼 데 있나요? 지금은 들어있진 않은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반려동물들을 위한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애견 유치원이나 애견 모텔 그런 애견 샵들이 입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직 들어오진 않았나요? 네, 아직 들어온 시설은 없는데 올해 하반기쯤에 입점 예정입니다. 할까 사리? 억지로 갖고 갖고 가자. 갖고 와. 안 집혀. 옳지. 그 가자. 아이고 좋아. 갑시다. 아이 그렇게 좋아. 일로 와봐, 프로스키. 와, 다리 얼마 만에 사이. 맥주 한 잔. 지금 한강조망이어가지고 여기서 치맥 한 잔 하면서. 아 그래? 한강조망 보러 왔어, 한강조. 바로 갈 거야. 아이고 귀여워, 다리. 와, 되게 좋은데? 와, 좋네. 다리 어때? 아니 내려가자 이제.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조상원. 들어오세요. 가자. 우와 여기 왔구나. 들어왔어? 예뻐라. 좀 앉을까요? 네. 오늘 저희 오피스텔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좋은데요? 제가 선호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호다닥 나와서 다리 뜬다 누이고 이런 부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계약하시겠어요? 계약이요? 읽어보실까요? 계약할까요? 사월이 발도장으로 받겠습니다. 사월이 될까 이게? 오, 잘하는데? 잘해.
잘 됐어 오늘. 할까 이제? 그럼 이제 몇 호로 몇 호로 가시겠어요? 4월이니까 402호로 가겠네. 4월이. 자, 가자 사월아. 사월이 고생했어. 조심히 가. 안녕. 오늘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2억 초반대로 한 2억 2천만 원 선 보시면 되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으로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 돈 많이 벌겠다. 왜요? 돈 많이 벌겠다.